노이즈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아, 사실 노이즈로 하는 게 다음 과제거든. 카테고리 서치에서 음색을 고르지 말고, 여기 끝에 가면 init. 완전 처음부터 음색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init, normal, enter. 무슨 미디 그랜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전혀 필요 없는 음색입니다. 자, edit. 아예 음색을 만들 거예요. 엘리먼트가 1번만 지금 불이 들어와 있네요. 1번에 지금 쓰잘데없는 피아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다른 웨이브 파형을 넣을 거예요. 없고. 자, 검색. 이제 요게 다 웨이브 조각들이에요. 이름을 잘 보면 CF3S 피아노죠. 그 피아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 터치로 했을 때라든지 뭐 강화 미디움으로 쳤을 때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웨이브 조각들이 뭉치고 뭉쳐 갖고 하나의 피아노로 구성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노 어사인하고 여기서 노이즈를 한번 검색합니다. 내가 어디서 봤어 이걸. 노이즈. 아싸! 나왔다. 그냥 노이즈도 있고요. 아마 나 핑크 노이즈 이런 것도 본것 같은데. 라디오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여기 있다. 핑크 노이즈. 얘는 이제 음정이 없죠. 일단 화이트 노이즈로 갈게요. 그럼 화이트 노이즈로 벌써 만들었어. 이런 거는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좋지. 여보. 자, 이놈 같은 경우도 사실 손으로 만질 것 같으면 얘 컷오프로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을 주면 좋겠잖아요? 얘는 애초에 음정이라고 할게 없어요. 어디를 쳐도. 그래서 한요 정도만 줘도, 컷오프 레조넌스 같은 것만 좀 건드려줘도 확실하게 사운드의 어떤 그 어두움에서 밝음 이런 걸줄 수가 있거든요? 더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랑 똑같아. 모드 컨트롤 가서 슈퍼노브에 아무것도 없지. 내가 새로 만든 음색이니까 완전 깔끔한 거야. 여기에 컷오프 넣어주고 레조넌스도 넣어주자. 이것도 많이 만든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지. 나같이 그냥 저기 뭐야 이렇게 설명이나 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부족해. 자, 해보자. 뭐 조금 더 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아, 뭐가 더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뭐를 넣으면 더, 사실 여기에 이제 리드도 좀 섞어주고 여러 가지로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스파이럴라이저 이펙트를 아예 걸어버릴까? 이펙트에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스파이럴라이저 이펙트가 지난 OS 몬타주 기준으로 1.2.0인가? 그때 아마 들어갔을 거야. 스파이럴라이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런 거. 그냥 걸어주는 것만도 끝났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피가 나온 것 같아, 나는.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약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껐던 리버브도 다시 넣어주자. 이런 식으로. 자, 좋네. 좋았어.